막연아 괜찮아. 빨리빨리 와서 10번에 10번 갈겨. 10번 내 머리 위로 와. 레이 선생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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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 존나 오지? 현타 오지? 야, 네가 28이냐? 28에 저거 해도 현타 오는데 36인 내가 이거 하면 얼마나 현타가 오는데. 아, 근데 애들이 치마가 짧다. 왜 이렇게 착 달라붙는 교복을 입고 다닐까? 여고생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야? 아, 핏이 이뻐서? 아이고, 우리 민경은 바이럴. 꾸꾸까까? 그 워터밤 때 이거 비비 입은 나 몰랐는데 뒤에 이거 끈 풀려가지고 그게 약간 현아 예전에 그것처럼 아찔한 상황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아이고 버터 눈봉 변사 버터 이때 이 워터밤 콘서트 때 이게 저 끈이 풀려갖고 노린 건 아니겠지?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비비 이분이 저그 그 노래 부르신 분이었더만. 시가렛 앤 컨덤 그거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평생 날 책임질 텐가. 가사가 풀려야 풀려. 요즘 요런 게 좀 트렌드인가 봐. 여자 래퍼들 좀 쿨한 이 그 좀 성적으로 쿨한 거? 어. 그분 있잖아. 그 애쉬비. 가사가 너무 야해. 그 서양에서 그 누구냐? 글마 있잖아. 그건 너무 선정적. 너무 선정적인데 그걸 따라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저리 환장하지 알지 너 나를 뻑뻑하면 질척하게 잘 만들었지 내게 손버려니 위서 나쁜 수척 부모된 다 뜯었지 말릴 수도 없어 명랑한 걸 아니 누가 나 걸 둘래 약골은 나 때문에 죽어 난 세 번 더 해 제리 왜 필요해 왜 성인용 품절로 얘네 현에 밀고 침도 뱉네 새끼들 나갈 생각을 안 하잖아 에이 밤새인데 우산처럼 켜져 다리 남자들 내게 달려 완전히 환장하지 알지 너 나를 뻑뻑하면 질척하게 잘 만들었지 내게 어 자극적이다잉 자극적이네 진짜 떡값 잡히면 지은 이은숙 아이씨 이거 말 씨발 말 미친놈 아니야 너? 채팅 개더럽게 치네 저 또라이 새끼 저거 아니 급발진 뭐야 존나 모자란 사람 같다고요? 어이가 없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싸 사이에서 유행했... 이제 너 이제 시청자들한테 저항받을걸? 컨텐츠 방해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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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그만해 이제 컨텐츠 하자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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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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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이제 그만 그만 오케이 갑시다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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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만 버터 버터 버터
야, 언제까지 할 거야? 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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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쏜다 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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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이제 어 그만하자 그만 어? 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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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개를 오늘도 채웠다 만개 고마워 야 오늘의 VIP는 비빔이었네 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줄게 고마워 뽀따 뽀따 아직 안 끝났어 아우 자 시작하자잉 부산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술집 어.. 뭐 특이할 게 없.. 아직 안 끝났다 아 나 또 똥말 없지 미치겠다 아 일단 컨텐츠 끝나고 싸야겠다 참아보자 자 뭐 사진상으로 봤을 때 뭐야 모나미 볼펜 아니야? 수저 물통 앞접시까지 랜덤 완전 특이 보스 술집 별의별 볼펜 숟가락 젓가락에 야전삽 수저까지 랜덤이당 혼란하다 혼란해 와 컨셉에 미쳐버렸구나 구두 아니야? 앞접시도 상상 초월 상식을 파괴하는 특이 보스 야 씨발 쓰레바지는 에바잖아 인사 안 하고 만다 키우 와 딱 풀잔 뭐야? 와 연필 깎기 앞접시가 연필 깎기야. 와, 씨. 아 물론 근데 엄청 깨끗하게 씻긴 하겠지. 야, 씨. 진짜 14는 못 말린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야스리스 부부 비율 결혼하고 나면 이런 데니까 거의 매일 하는 부부는 1.4%밖에 없고 안 한다고 하는 비율이 거의 50%야
혼인율도 문제인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세계 2위였는데 2016년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일본이라고. 한창 스파크틸 2030 부부들조차도 이 비율이 높단 점. 아시아가 문제인 거야? 뭐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부남들이 이제 그런 올리는 그런 푸념글들 보면은 와이프가 오늘 뭐 어? 샤워하고 그러고 막 침대에 누워있고 막 나 기다리고 어? 씻고 씻으라고 막 얘기하면서 약간 야 와이프가 유혹의 눈빛을 보내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하면서 그런다던데. 근데 이거 솔직히 굳이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커플 사이에도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애초에 신이 이상하게 만들었음. 남자는 나이 들수록 성욕 줄고 힘들고 여자는 왕성해지니까. 이거 굳이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커플 사이에서도 커플끼리 이제 많이 해갖고 서로 익숙한 관계가 돼버리면 남자는 오히려 그 집에 여자친구가 놀러와도 여자친구 재워놓고 컴퓨터 앞에 가갖고 야동 보고 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야. 사람 새끼냐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오늘자 부산대학병원 방화사건이라 그래요. 지금 짤 보니까 아니 어떤 미친 남자가 들어. 이 씨발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응급실에다가 아니 저기 팔 여기 팔에다가 저 1점 그 페트병에다가 휘발유 담아갖고 와가지고 자기 걸어온 길 그대로 해가지고 무슨 디아블로 뭔 저 뭐야 스킬 쓰듯이 걸어온 길 그대로 그 궤적 그대로 기름을 뿌리고 왔네. 미친 새끼네 이거. 사유가 뭐냐면은 와 이게 양복 입고 이지랄 젊어 보이는데 나이도?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의료인들이 뭔 죄야. 아내에 대한 진료가 늦어가지고 난동 피우다가 결국 경찰에 귀가조치를 시켰대요. 그거에 빡쳐갖고 불질렀다고. 근데 어이가 없는 거는 자기가 불지른 거야. 자기가 화상 입어서 자기가 불지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야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이 미친 새끼네 이거. 자기 와이프 저기 안 해준다고.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막 의사 멱살 잡고 어? 빨리 살려내 살려내라고. 그 지랄하면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려운 게 뭐냐면 의사라든지 이런 의료인들은 잘못이 일도 없어. 거기 시스템대로 최대한 빨리빨리 저 환자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의료 그 병원 시스템이 당연한 건데. 야 미친놈이다 이거. 완전 도른자네 도른자. 미친자다 이거.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야. 근데 웃긴 건 지 혼자 화상 당했네. 저거 소설이스 스킬 아니에요? 뭐였더라 그 스킬 이름이? 제일 효율 없는 효율 쓰레기인 스킬인데 자기가 걸어간 길에 불 생기는 거? 파이어월 맞아 파이어월. 저 스킬이 많아요. 원래 RPG 게임에 원래 디아블로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한 거 많지. 동선에 그대로 불 붙는 거. 넘어갑시다.
Oh yeah, bro, for sure. But just the small one, though. Okay? 이걸 뭘 보라고 만든 거냐? Small. Yeah, it's like. You hear this? 뭐야? 요금 12 벌이다가 시내 버스 기사한테 소화기 뿌린 20대. 이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요즘 이제 좀 자꾸 막 방화 사건 일어나고 버스 기사한테 소화기로 갈겨버리고 이거 참. 이번엔 또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은 넓고 미친놈들은 많다. 타노스가 옳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친놈들도 그만큼 많은 법이에요. 나루토에 그런 여기가 있더만요. 사람이 다섯 명 모이면 그 중에서 두 명은 또라이라고. 맞나? 나루토가 맞나요? 나루토 아니야? 좀 잘 모르겠어. 지로보라는 사람이 그랬대잖아. 아휴, 진짜 미친 인간들 많다. 이거 나라가 미쳐가는 것 같아. 자국민 혐오가 드는 게 정상인가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전 참 이 세대가 싫고 저들과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다는 게 막 화가 날 정도고 중국 욕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지 화를 못 이겨갖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맞아요? 그거 너무 폭력적이야. 어떻게 노빠꾸가 너무 많아. 잃을 게 없어서 그러는 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맞죠? 나라 상태가 인프테랑 비슷해지고 있어서 그런가? 이번에 CGV 청담동에서 불났었잖아요.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없었는데 이거 이후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탑건 보고 있었대요. 마지막 30분쯤 클라이막스 때 갑자기 누가 스크린에다가 플래시 쏴갖고 와 이젠 살다 살다 영화관에서 이런 관종들도 겪어보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경찰이었다고. 예, 경찰이 나오라 그랬대. 영화 보고 있었는데 뭐 환불 받으셨겠죠? 예. 경찰이 올 때까지 대피 안내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즉슨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다. 얼마 전에 극장들 사람 못 뽑아서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만 돌아가고 안전 관련해서는 엄두도 못 낸다는 게 이런 게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극장들 직원 다 자르더니 아무도 불난 줄도 모르고 관객 대피시킬 직원도 충분치 않고 만약에 대피시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한두 명에서 그걸 다 해야 된다니 긴급 상황에서 돌아갈 만큼의 인원은 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 이게 또 이런 문제랑 또 그 직결이 되네. 안전이랑 직결이 돼버리네. 이거 진짜 문제다. 만약에 이러다가 그 누가 나쁜 마음 먹고 영화관에다가 이상한 짓거리 해봐. 어쩔 거요. 가격만 쳐올리고 자기들 손해본 거는 맞긴 해도 그래도 코로나 있기 전에 영화관 사업 엄청 잘 됐었잖아요.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근데 우리나라가 알짜배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저 블록버스터급 영화 나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내한을 꼭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화 잘 되고 막 천만 관객 넘게 찍고 그러니까 나라에 비해서 많이 보니까 영화들을 할 게 없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관심들도 많고 재밌는 거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보려고 하고 약간 그런 문화생활 즐기는 사람들이 워낙에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근데 너무 비싸요, 그죠? 지금 영화값 얼마예요? 랄프야 얼마야? 지금 만 원 아닌가요? 만 얼마야? 한번 그냥 평일날 만 원인가? 너무 비싸다. 15,000원이라는데요? 에? 예? 에이 구라,
조조 5,000원인가 6,000원 하고 영화관 8 영화가 8,000원 아니에요? KT 원래 공짜로 봤던 것 같은데. 그지 우리는 KT로 보니까. 네. 멤버십. 멤버십 다들 이용하시죠. 이거 핸드폰 요금은 막 9만원 10만원씩 내면서 멤버십 이용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손에 존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 LG는 LG U+ 까시고요. KT는 KT 저거 깔아야 돼요. KT 뭐였지? KT 멤버십. 그거 깔아가지고 그걸로 혜택을 보면은 파리바게뜨라든지 이런 것들 하남자 특 어떻게든지 그런 거 챙겨 먹으려고 함. 이러면서 쿨한 척 하지 마시고. 그건 상남자가 아니라 상놈 새끼예요, 그거는. 예? 아니,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갖고 통신요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존나 비싼데. 예? 그 멤버십도 이용 안 하면은 그건 진짜 정말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돈을 내가 얼마나 벌건 내 그, 예? 내 경제 능력이 얼마나 됐건 그걸 떠다갖고 이런 멤버십 같은 건 이용해줘야 돼요. 알겠죠? 예, 이용하세요. 아, 저는 무조건 하죠. 저는 CU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편의점 가서도 뭐 할 때 항상 그 바코드 내밀어요. 예. 10% 15% 더 싸져요. 예, 만약에 여자친구랑 뭐 같이 이렇게 뭐 어? 모텔을 갔어. 가 가지고 근데 뭐 편의점에서 뭐 좀 사 와야 돼. 술 같은 거. 그러면은 이제 막 3, 4만원 들어가요. 근데 할인이 4,5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개이득이죠. 안 그래요? 맞죠? 예. 꼭 다들 챙기세요. 통신사마다 다 있어요. 소득 수준을 떠나가지고 이런 거는 챙겨야 돼요. 매년마다 사라지는 포인트들이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이걸 다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해야지.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안 쓰거든요. 그거 세배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 거 많이 세뱃어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안 쓰시니까. 예? 쓸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예. 내 거 다 쓰면 부모님 거 세뱃어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꿀팁입니다. 좀 알려드려라 그러는데 알려주기 싫어요. 예. 엄마 아빠 건 내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화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그때서야 예? 부랴부랴 그러면 안 되겠죠? 시발남들이 영화값이나 존나게 올리고. 뭐야 이거? 요즘 넷플릭스에 진출한 인도 영화. 그래 R 트리플 R 이거 넷플릭스에 뜨더라고 썸네일로. 뭐야? 안 봐. 오. 와우. 우와. 안 봐. 근데 이 영화 만들었던 감독이 너무나도 이 패기가 쩌네. 차. 기생충 보고 졸았대요. 감독에 대한 타 국가의 그 영화 작품 감독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새끼네. 이 감독 새끼 이름 뭐예요 이거? 휘발람이 돌았나? 기생충을 보고 열등감 아닐까? 그지? 저딴 영화를 만들었다면 좋은 거 인정. 이거 인도에서 완전 대박난 걸로 알고 있음. 그럼 뭐해? 인도 영화를 우리가 안 보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쓰잘데기 없이 춤을 춰요 자꾸. 에? 인도 영화 중에 잘된 영화 뭐 있어요? 우리들이 아는 영화. 에? 세월간이, 아리즈웨, 슬럼독 밀리언에어, 끼케야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건방지네. 라자몰리라는 감독 이 사람 이 양반인가 봐요. 와. 인도 야동은? 와, 꼬챙이 샷 지린다. 뭐야 이거? 뭐야? 아, 뭐 영하 300 정도에서 나온 그런 뭐 이런 전술을 펼치잖아. 옛날 그 군인들이, 어? 병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뭐 후! 그러면 이렇게 막 방패 들고 이렇게 막 하객진 펼치고 이렇게 앞에서 막고 300 정도에서 나온 정도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아니 근데 씨발 뭔 딱정벌레야. 뭐야 지랄병을 하고 뭔 방패 들고 이 지랄하고 날라가가지고. 아유 씨발 말도 안 돼. 람머스야 뭐야. 물리 엔진 무시한 거지 그치.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오버한다. 아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어벤져스랑 싸워도 될 법한데.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야 진짜. 날라오는 바이크를 발로 차갖고. 야 게임도 아니래 게임도 요즘은. 그래 맨날 이렇게 막 마지막 엔딩 장면 때 막 등장인물들 다 나와가지고 춤추고 이런 그 감성이 안 맞아갖고 안 보는 사람들 은근히 많단 말이지. 언럭키 마이클 베이. 넷플릭스에서 떠도 별로 보고 싶진 않네요. 걸르지. 이번에 그 아이오닉 5 화재 일어났잖아요. 전기차 4천 몇백만 원인가 하는 그 SUV 전기차가 코너에서 돌다가 벽면 살짝 들이받았는데 배터리 쪽 살짝만 건드려도 전기차는 위험한 게 바로 불 붙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아이오닉만 쳐도 지금 네이버에 연관 검색으로 맨 처음에 뜨는 게 화재, 아이오닉 화재가 떠요. 좀 충격이 컸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코너잖아요. 속도를 좀 안 줄이고 했는데 봐봐 불 붙는 거 이거. 아까 무슨 그 인도 영화 보는 거 같냈고. 그러니까 아직까진 난 전기차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요 정도 사고에도 불이 이렇게 붙어버린다. 진짜 차끼리 제대로 박아버리면 이거는 불타 죽는 거지 뭐. 차 안에서 기절해봐요. 이래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나봐요. 자, 그래서 전기차 충돌 3초 만에 800도가 올라버리는데 탑승자는 탈출도 못하고 숨졌다. 전기차 화재 15분 만에 2명 사망. 그들은 왜 탈출하지 못했나.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팩트는 없다. 정말 800도인 것을 확인했냐? 사고 나면 3초 만에 어떻게 확인을 해? 그럼 기자는 대체 도대체 뭘 쓴 것일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김한용, 예, 이 기자분께서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지금 이 기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은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때 8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그거를 보고 기레기가 쓴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 정확한 팩트체크는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검색해가지고 배터리에 불 붙으면 최고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800도입니다 그거 보고 나서 올커니 그거 갖다 기사에 옮겨 적은 거야. 이게 기자냐 이 씨발라마? 어? 가정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 이게 빨간불이 되면 800도 정도가 된다. 그런데 보통 가스레인지가 파란불이 나오면은 1400도에서 1600도 정도가 된다. 800도라고 하면 좀 온도가 낮은 불의 불이다. 담뱃불하고 비슷한 정도. 문이 안 열려서 탈출을 못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이오닉5의 손잡이는 이렇게까지 발전된 형태가 아니다. 아이오닉5의 손잡이는 도 안쪽으로 손잡이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손잡이가 그냥 전동으로 쭉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팝업을 해주긴 하지만 뭐 조수석이 뒤로 눕혀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게 논점으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전기차가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동승자 포함해서 두 명이 예, 죽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자라는 것이지 전기차를 쉴드 치고자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분들 기도 안쪽에 화염 흔적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화염에 희생되신 것도 아니고 이 전 부분 보자면은 안전벨트 뭔지 아시죠? 이거 그 저희 차에도 끼어져 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가 있어요. 네. 조수석에서. 그러니까 조수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죠. 화염에 희생되신 게 아니라 충돌 사고로 인해서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 팩트다. 아직까지 국과수에서 결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신 건가 봐요. 어느 쪽이 옳은지 알기 전까지는 중립을 유지하고 양쪽 다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에 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화두로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움짤도 그렇고 그 전기차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인 이 시점에서 상당히 이런 사건들이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하다는 거는 저는 네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기차는 좀 위험한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뭐 때문에 저 이거 자료 보느라 저 이 자료 보느라 말 못했는데 뭐 제가 뭐요? 예? 무시해? 예, 넘어가시죠. 그럼 강퇴를 해 이 새끼야. 저런 새끼들. 강퇴를 해, 강퇴를.
그지 내가 틀린 말한 건 없잖아.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한번 완충해 솔직히 500km 정도는 가줘야지. 세게 밟건 연비주행을 하건 500km 정도는 부산까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방에 갈 수 정도는 있어야지.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이 수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렇잖아. 좀 더 발전해야 돼 배터리 산업이.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원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무슨 저 뭐 영화 저 아이언맨 아크 원자로 마냥 아주 대단한 그런 연료 그런 방식 같은 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 물로 가는 차 이런 거 없냐? 외계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시발놈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개하게 사는 걸 언제까지 지켜볼까?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라는 게 거진 막바지까지 우리 온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에? 좀 외계인들이 기술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 새끼들은 계속 방관자 역할만 하고 있어. 언제까지 우리 시몬키를 지켜볼 거냐고. 맞지? 물로 가는 차 이런 거 좀 만들지. 원자로 같은 거 만들어주면 그것도 핵 같은 무기로 쓸 걸. 그런가? 아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다 진짜. 지구가 싫다. 진짜 지구가 싫어. 인류가 싫다.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살기 좋게끔 만들어진 어떤 그런 뭐가 하나 딱 연료 체제가 대체 원료라 그러냐? 대체 연료 같은 게 딱 나오면은. 다 같이 좀 좋은 데 쓰고 그럼 좋잖아. 왜 그걸 핵무기 같은 거 만들려고 지랄병들 해대냐고. 진짜 인류가 싫다. 어? 유토피아는 없다고? 이래서 타노스가 옳았다. 3분의 1로 줄여버려야 돼. 지구인들을. 에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날씨 근황. 지금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릴게요. 118년 만에 첫 6월 열대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904년 관측을 시작하고 나서 최초로 이렇게까지 더워졌대요. 6월의 열대야. 이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가 적어도 50년은 될 텐데. 네? 매년마다 다 처음이래 하는데 그래도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런 뉴스 보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지구를 파괴하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같이 지구인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MBC 뉴스는 거른다. 어? 아 진짜로. 엘프야. 예? 에어컨 온도 좀 좀만 더 낮춰라. 덥다. 어? 아니 나 하나쯤이야. 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탄소 배출량 조금 더 늘렸다 그래서 지구가 아파요? 크게 아프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뭐라 그래요? 지구 온난화 내가 만들었어요? 아. 바로 20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더워. 여름만 되면 너무 힘들다. 습하고 덥고 땀 많은 체질이라. 에어컨 풀 가동 중이다. 어부 한날 에어컨 틀면서 플라스틱 용기로 밥 처먹고 방귀 빵빵 껴대면서 탄소 배출하는데 일조를 안 했다고? 키읔키읔. 노래하는 마방. 너 죽을래?
그만큼 점점 더워지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돈 룩업 영화 넷플릭스 돈 룩업 한번 봐보세요. 현실화 돼가는 중. 진짜로 큰일이다. 큰일. 기상 관측하고 나서 최초로 6월달에 이렇게 더워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구가 아프다는 뜻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뭐 석기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뭐야? 이젠 늦지 않았을까? 남극에 있는 그 얼음들도 지금 엄청나게 녹아가지고 지금 뭐 해수면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 북극곰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애도 안 낳을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후손 생각하고 싶진 않고 나 태어나서 죽는 동안만큼이라도 좀 지구가 좀 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죽고 나서 제 후손은 상관할 내 할 바 아니고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저만 아니면 돼요.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 전 단계에 예? 우리 전에 살던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지구 환경 문제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냐고요? 왜 내가 솔선수범해갖고 내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그만하다고 창피하다고요? 왜요? 아 맞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말 타고 다녔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환경을 나쁘게 만든 거는 결국은 우리 세대들이네요? 산업혁명이 문제였네. 바이러스 좀 퍼져서 인구 정리 좀 돼야지 시옷뷰. 그럼 저도 앞으로 좀 말 좀 타고 다닐까요? 저 말 타고 다닐까요? 예? 말 존나 비싸 여러분들. 말이 차 한 대 값이야. 백마를 타고 다니라고 기왕이면은. 그거 인정. 말할 제발. 일마력. 죽여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일본의 차원이 다른 음습함이래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뭐예요? 여고성의 머리 고무 냄새? 라이브 종료 후 지하 아이돌의 스커트 한 냄새?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뭔데? 입욕제래요.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이 미친놈들. 여고생의 머리고무 냄새. 씨발 진짜. 라이브 종료 후 지하 아이돌의 스커트한 냄새. 진짜. 와 이 새끼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와, 아니 나는 그런 패티시가 진짜 이해가 안 가. 아 그런 것까진 저는 이해가 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스타킹이나 아니면은 뭐 티팬티나 약간 란제리 쪽으로 있는 그런 패티시들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무슨 여자의 겨드랑이 땀 냄새, 어? 뭐 입었던 반스 냄새,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유튜버는 뭐 생리혈 냄새가 좋다 그랬다가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구독자 몇만 명 떨어지고 막 그랬었다던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냄새에 대한 그, 예, 패티시라 그래야 되나요? 어,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가. 뭐 여고생의 침 막 이런 거, 그게 뭐 성수야 뭐야. 그리고 뭔가 이제 여자들 운동하고 나면은 그 이렇게 막 고양이 자세 막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요가 같은 거 하는데 움짤 같은 거 막 야쿠글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짤방에 막 허리 이런 저 기립근 같은데 막 땀방울 송글송글 맺혀 있고 그런 거, 그런 거 보면은 댓글로 햇반 한 그릇 갖다 줘라 라든지, 어? 야 저거 정말 뭐 핥고 싶다라든지 막 이런. 그리고 막 원숭이가 막 핥는 막 혓바닥 막 이질하면서 핥고 있는, 염소가 이렇게 혓바닥 쇳바닥 내밀면서 이렇게 핥으면서 약간 그런 움짤 같은 거 올려갖고 그런 역겨움을 자아내는 댓글들, 난 그 패티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여자 몸에서 나오는 침이건 땀이건 똥이건 오줌이건 다 들어온 거야. 다 들어온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막 성수처럼 여기고 그러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이쁜 여자라고 치석이 없을까요? 이쁜 여자라고 머리 긁었는데, 예? 비듬 없을까요? 이쁜 여자라고 땀 많이 흘리고 나서 막 이렇게 하면은 때 안 나올까요?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없어. 잘생긴 남자의 뭐 땀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에 대한 패티시는 없어. 근데 희한하게 남자들이 좀 그런 변태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에? 여자들이 그런다고요? 그럼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들 땀을 보면은 막 흥분이 되나요? 여자만 얘기해봐요. 형은 삼박자 다 갖췄네. 햇반 가져와. 아니 여자만 말해봐라고요. 여자 있어요? 땀 냄새가 아니 막 여자 아니잖아 너는. 여자들도 그렇다고요? 잘생긴 남자의 땀이나 이런 거 막 보면은 좀 자극이 되고 그러나요? 난 이해가 안 가서요. 어차피 이쁜 여자의 땀에서도 그 성분을 보면은 몸에 있는 노폐물이 나온 것일 것이고 어차피 똑같이 피가 흐르고 그냥 외적으로 이게 이것만 입체적으로 조금 이쁠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에 있는 피가 성분이 다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체에 똑같은 아이돌 중에 그런 그런 저기 갖다 돌아가는 건데, 세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을 텐데. 어, 나 이제 방송에서 땀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운동에서 땀 흘리는 모습 섹시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코순이들 앞에서 땀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방송 보고 있는 코순이들도 나 여기 막 뭐 땀 흘리고 나서 여기 이런데 막 땀 살짝 곁땀 살짝 이렇게 좀 절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 보고 그거 보고 막 이상한 상상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어 진짜 싫다. 어 되게 역겨운데요. 아 저 여염 생길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그렇다니. 아, 저 당분간 여자 좀 멀리 할래요. 예. 무섭다. 채팅창. 네가 그딴 걸 왜 걱정해? 넌 땀이 아니라 꾸정물 나올 것 같아. 너 아니야. 죄송한데 당신이 그걸 왜 걱정하세요? 자오르네요, 도라이 새끼. 네 방송
냄새 맡으면 싹 사라질 듯.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돼지 육수충들한테 나는 여름 땀 내는 마른 애들보다 냄새 질 같은 분이 경험담. 꺼져.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